2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도 실내 운동 등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익산 제3산업단지에 시내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1200여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발굴 조사를 앞둔 가운데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상하행선 모두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고속도로의 이용 차량이 평소 주말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다면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소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밤 늦게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안전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다세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비에 실내에서 운동을 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하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귀경객들의 발길이 아침부터 이어집니다. 귀경객들의 손과 버스 짐칸마다 고향의 정이 듬뿍 담긴 보따리가 가득합니다. 버스에 오르는 자녀와 떠나보내는 부모, 버스가 떠날 때까지 서로 손을 흔들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갑작스런 비상근무에 고향집에 오래 머물지 못한 귀경객은 아쉽기만 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싶었는데 어떤 회사 사정상 하루밖에 못 지내고 가서 많이 아쉽고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궂은 날씨에 백길 귀경객들은 이틀째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산에서 어청도 등을 오가는 일부 여객선이 오늘도 정상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빗속에 바깥 나들이가 어려워진 시민들은 실내 배드민턴장을 찾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끼리 땀을 흘리면서 닷새간의 긴 연휴를 마무리했습니다. 연휴 동안 계속 비 와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를 못했는데 가족들이랑 여기 와서 같이 배드민턴으로 재밌게 놀아서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요. 사흘째 빗줄기가 이어진 전북은 평균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가을 밭작물 생육과 내년 농사를 위한 물 확보에 도움이 됐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 제3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재정 부담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에 조성된 익산 제3산업단지입니다. 이곳 근로자들은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산업단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버스 정류장을 찾아야 합니다. 엄청 가면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사거리라고 있어요. 한 2km 정도. 근로자들이 일하는 산업단지 안에까지 이어진 시내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28개 업체에서 일하는 12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방향으로 3개 노선에 5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지만 역시 근로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시내버스가 산업단지를 거치지 않고 지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버스는 없어요. 없고. 근데 여기도 안 들어가고 저쪽에서 쭉 하늘로 가는 거 하나 있어요. 익산시는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40%에 머문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재정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를 산업단지 안에까지 운행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근로자들의 출퇴근 때 불편을 덜기 위해 한 차례 임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노선을 좀 쪼개가지고 출퇴근용으로 일단 만들어 놨었던 거거든요. 그게 56-1번은 이제 북부시장에서 한 5시 45분쯤 해가지고 또 거기 6시 15분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하지만 임시 방편으로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동학농민군의 최고 지도자죠. 전봉준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돼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달 말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옹동면에 있는 비봉산 자락입니다. 봉분조차 거의 남지 않은 초라한 무덤 앞에
1m 높이의 낡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비석에는 장군 천안 전공 지묘라는 8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천안 전시 출신의 장군이라는 뜻인데 전봉준 장군이 바로 천안 전시입니다. 묘비에 아무런 관직도 없이 장군이라고만 적은 것이 특이한 데다 후손이나 묘비를 만든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누가 이 비를 세웠는가, 또 누가 매장했는가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오히려 전봉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곳이 전봉준 장군의 부인인 여산송 씨의 문중 땅이고 전 장군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산해면 동곡리와 매우 가깝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전봉준 장군은 1895년 4월 서울에서 처형됐습니다. 이후 조장태라는 인물이 전 장군의 머리를 수습해 동곡마을 뒤쪽에 묻었다는 구전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주로 활동한 곳이 김변남 장군이 거하고 계셨던 동곡리 일대였으니까 그 인근에 이 묘가 있다는 것은 거의 실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당시의 시각으로 역적이나 다름이 없는데 일제의 눈을 피해 과연 시신을 정읍까지 모셔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오는 26일부터 발굴 조사를 시작합니다. 유해가 나올 경우 DNA 검사를 통해 전봉준 장군이 맞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전봉준 장군의 후손 유족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분 계셨는데 그분들과 그 DNA 검사를 좀 해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김계남, 손아중 등 그동안 동학 농민군 지도자의 유해 발굴 사업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121년. 농민군 최고 지도자의 유해가 과연 모습을 드러낼지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준비했습니다. 관광지로 큰 인기를 끄는 제주 우도에서 무보험 스쿠터 운행이 잇따르고 차량 정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주 자치도가 무보험 스쿠터를 모두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입니다. 우도 해안도로에선 교통 혼잡이 흔한 일입니다. 1차선 도로에 버스와 렌터카, 3륜차와 전동 스쿠터가 얽히고 설킵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릅니다. 보기 안 좋죠. 솔직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요. 이제 오토바이나 스쿠터에다가 버스, 뭐 그다음 수용차, 이 아주 포화 상태인데요. 제주자치도가 우도 차량 혼잡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전동 스쿠터는 우도를 포함한 제주 전역에서 즉시 운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219대의 운행이 당장 금지됩니다. 사용신고된 3륜차 가운데도 안전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합니다. 경찰 단속도 강화됩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는 이에게 스쿠터를 대여하는 행위 등은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일방통행도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해안도로에서 일방통행을 시범 운행해 내후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주민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는 아예 입도를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봉척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종합계획은 금년 12월까지는 마련할 계획입니다.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성산항 등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도항선의 손실을 보전할 방안은 없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우도의 교통대란을 풀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우도 주민과 관련 업계의 반발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요구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전라북도가 올 하반기에 있을 삼안금 한중 FTA 산업단지 차관급 실무협의회에서 삼안금의 바이오 뷰티 특화단지 조성을 제안기로 했습니다. 국내 화장품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인증 절차에 수개월이 걸려서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삼안금의 바이오 산업과 화장품 집적단지를 만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연구 용역을 발주해 산업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자 전라북도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이용자는 전주시가 1만 6천여 명으로 전국 1위, 김제시가 1만 5천여 명으로 전국 2위, 남원시는 1만 4천여 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문화가족의 고향 나들이와 한국어 교육, 맞춤형 취업 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결혼 이민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쌀 수매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쌀값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에 시작된 조생종표의 수매가는 40kg 한 포대에 지난해 수준인 5만 5천 원으로 시작했지만 재고 누적과 소비 부진, 생산량 증가 전망까지 겹치면서 20일 만에 4만 원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중 만생종은 평균 4만 4천 원가량의 가격이 형성됐지만 조생종 쌀값이 급락하면서 중만생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 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연내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단계로 21억 원을 투입해서 10월까지 45개 학교에 대한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학교도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하자 보수와 철거 작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우레탄 트랙을 철거한 학교는 천연 잔디나 마사토로 교체할 방침이지만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13개 학교는 우레탄 재시공이 불가피해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의 진행 여부가 다음 달 말쯤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반대 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 무효 소송의 1심 선고심이 다음 달 28일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대위와의 합의로 공사 현장 사무소만 지은 전주시는 1심 선고에서 승소하면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중단된 군산항 준설이 올 연말쯤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군산해양수산청은 군산항의 준설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되면서 적정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서 선박 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오는 12월까지 업체 선정이 끝나면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해양수산청은 농어촌 공사와 민간 대행 방식으로 준설한 뒤에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 609 매립토로 활용하기로 계약했지만 민간 업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난해 5월부터 항로의 준설이 중단됐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가 다음 달 28일부터 열흘 동안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왕도 익산과 희망 익산, 행복한 익산 여행길 등 세 가지 테마로 나뉘어서 열리며 축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됩니다. 또 21m의 미륵사지 조형물 등 70개의 대형 국화 작품과 국화 신품종, 화훼 가공품 등 다양한 전시물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